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까 이제 감자라면에 그 스팸을 넣고 끓인 라면을 맛있게 먹었고요. 또 동생이 또 후식으로 이렇게 또, 안 보이네? 누룽지를, 이렇게, 그걸, 이거, 올려, 아니, 아니 그걸 그 올려봐. 그걸 올리면 되잖아. 아니, 저렇게 아니 올려. 전화기 좀 올려서, 네, 그치. 이렇게 또 누룽지를 끓였어요. 그래서 맛있게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이 김도 있고요. 보시면 참 옛날 85년, 86년 생각이 많이 나네요. 우리 아버지랑 자취했을 때. 고소한데 내가 마마국에서 이걸 사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많이 오래 먹네요. 이거 제가 누룽지를 이게 하나에 한 봉지에 한 5,000원 정도 하는데요. 야, 진짜 이거. 굳이 뭐 외식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라면에 이렇게 누룽지에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이것도 진짜 소확행인 것 같습니다. 비용도 많이 절약되고 물론 뭐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또 가끔은 집에서 또는 이제 동생 오피스에서 이렇게 한끼 식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후식으로는 정말 누룽지 같이 좋은 게 없는 게참 한국이 옛날에 가마솥 때 누룽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정말 그런 맛이 나고 진짜 후식으로는 예, 누룽지 이상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누룽지를 직접 만들기 힘드시면 이렇게 마마국 같은 데 팔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사셔가지고 누룽지를 이렇게 한번 끓여서 이렇게 드시면 이게 이제 그냥 또밥 먹는 거와 좀 다르거든요. 저도 이제 어떤 음식점 이런 데 가보면 누룽지를 해주는 음식점이 있어요. 와, 진짜 꿈에 떡먹기로 한 군데씩 있는데, 아, 그럼 정말 제가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뭐 어떤, 시간을 가지면 되고요. 누룽지는 끓이기가 쉬워요. 그냥 물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이제 좀한 5분에서 10분 정도 끓이면 이렇게 알아서 이게 누룽지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도 맛있는 식사하시고요. 네, 참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우리 장박사님 고맙습니다. 야, 형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감동입니다, 감동. 하여튼 여러분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